안녕하십니까. 아니, 저의 100만 구독,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 하도 DM으로 저한테 어떤 헤드폰을 사면 좋은지 여쭤봐서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 번에 제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귀를 잘 열고 들어주세요. 저는 기존에 블루투스 헤드폰 자체를 워낙 좋아해서 집에 헤드폰만 한 대여섯 개 있거든요. 근데 밖에서 운동할 때 쓰는 거는 주로 얘를 썼었어요. 얘가 뱅앤올룹슨에서 나온 H7 아니면 8,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. 하도 오래 5년 전에 산 거라서. 근데 다 좋은데 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. 이거 뭐 얼굴을 이렇게 가리던데 뭐 이렇게 그래서 볼륨을 할 때는 이걸 이렇게 돌려야 돼요. 그러면 좋아 보이는데 이걸 막상 쓰고 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좀 여러분들도 보기가 그렇죠. 느낌이. 그것도 그렇고 이게 오버이어가 아니고 온이어라서 제가 귀가 좀 이렇게 앞 위아래로 긴 편이라서 이 쿠션이 좋지 않은 부분에 닿아서 아프더라고요. 귀가 계속. 그것도 그렇고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질리기도 해서 이번에 새로운 운동할 때쓸수 있는 블루투스 헤드폰을 샀습니다. 저는 사실 그 집에서 거치용으로 쓸때이 그라도사의 헤드폰을 가끔 듣는데 그라도사의 헤드폰은 그라도만의 매력이 있어요. 이게 그 어떤 헤드폰으로 듣든지 간에 좀 다른 느낌으로 들립니다. 그라도로 들으면 우리가 아무리 뭐 엄마가 해준 밥이 맛있다 그래도 가끔씩은 컵라면도 먹고 싶고 맥도날드 뭐 그런 것도 땡길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얘는 우리의 무료한 인생의 좀 스파이스, 파프리카 그런 향신료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. 이게 제가 5년 전에 70만 원 주고 산 건데 박스가 딱 이렇게 생겼어요. 그냥 메리어스 내복 박스처럼 생겼고 가장 큰 문제는 실링이 안돼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새 제품인지 중고 제품인지는 파는 사람만 알수 있다는 단점이 있거든요. 파는 사람한테는 장점일 수도 있겠네요. 그래서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. 정말 딱그 헤드폰 그 자체, 에센스, 지스트, 헤드폰에 그 아주 그 정수만 담은 듯한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디자인이거든요. 근데 얘가 생긴 건 이래도 쓰고 음악을 들으면은 물론 제가 지금 텔레토비처럼 보이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프리저 내지는 프리저. 그 음악 자체는 굉장히 재밌게 들려요. 그리고 얘가 저항이 작아가지고 뭐 아이폰에 그냥 물려도 소리가 빵빵하게 나옵니다. 그런 면에서 그라도를 저는 사실 좋아하진 않지만 그냥 가끔씩 듣다 보면은 그리울 때가 있는 그 정도 브랜드였는데 이 운동을 할 때는 좀 자극적인 게 아무래도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라도사에서 이번에 GW100이라고 세계 최초의 오픈형 블루투스 헤드폰이 나왔어요.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은 모든 헤드폰 거의 99.99% 헤드폰은 다 밀폐형이거든요. 왜냐면은 요즘에 가장 기술의 화두가 되는 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접목하려면은 밀폐형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 그라도가 오픈형 블루투스 헤드폰을 만든 거는 정말 대단한 선택인 것 같아요. 이건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실수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라도가 그라도했다라고 밖에는 할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다 모든 헤드폰들은 다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. 여기 도너츠가. 근데 얘는 뚫려 있어요. 그래서 밖에서 이 앰비언트 노이즈라 그러죠. 뭐 새가 지저귀는 소리라든지 물고기가 헤엄치는 소리, 지렁이가 지나가는 소리 그런 게 이렇게 다 들어가요, 이 안으로.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은 뭔가 이 스테이지가 내 앞에 있는 모든 자연 환경 내지는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시야가 내 어떤 스테이지가 된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은 내가 듣는 음악을 남들도 다 들을 수 있어서 뭐 저는 사실 관종이어서 상관없지만 어떤 내가 듣는 음악을 숨기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뭐 통신하고 있는 게 걸리면 곤란한 뭐 간첩 스파이 뭐 그런 분들은 이 헤드폰을 사용하는 건좀 자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
조깅할 때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앞에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과 나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저 앞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듣는 말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약간 그런 거는 비매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내가 남들보다 빠른 자전거, 그건 자전거가 뭐 아니면 뭐라 그러죠? 그 킥보드에 모터 달린 거 그런 거탈때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 그라도가 53년 동안 3대에 걸쳐가지고 뉴욕 브루클린에서 만들어진 그 헤드폰이랑 이 턴테이블 포노 그 카틀리지 있잖아요. 그 뭐라 그래 그걸 바늘 같은 거 그거를 수공업으로 67년 8년 맞 동안 만들어 놓은 회사인데 얘네가 되게 구닥다리 요즘에는 그런 구닥다리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의외로 최신 기술을 많이 넣어줬어요. 충전할 때 단자도 저는 당연히 USB 마이크로 5핀 일줄 알았는데 요즘 기기에 마이크로 5핀 들어 있으면은 마이크로 8핀인가? 하여간 그거 있으면은 되게 틀딱 취급받잖아요. 요새는 다 마이크로 C, USB-C를 사용하는데 얘는 USB-C를 넣어줬더라고요. 그리고 또 놀랄 것은 블루투스 전환 버전이 4.0 뭐그 정도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나름 최신 기술인 블루투스 5.0이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미국스럽다 그런 감정을 느낌을 들었어요. 테슬라도 그렇죠. 마감 개차반이고 기술력 좋고 근데 얘네도 딱 그런 느낌이라서 뭐 괜찮습니다. 이게 음악 리시버를 리뷰를 할때 퍼포먼스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저는 물론 음악을 다제돈 주고 100% 삽니다만 그런 음악이라 할지라도 이 음악을 이게 브로드캐스팅을 하면은 제가 유튜브 형님에게 좀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음악을 들려드리기 이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딱 용기 내서 5초 동안만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최신 음악이라서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. 딱 5초만 듣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일단 쓴 모습은 이렇게 얘도 아왜 초점 못 잡니? 초점을 못 잡을 정도로 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. 뭐 프리저라던가 뭐 사실 뭐 록맨, 프리저, 뭐 요다 뭐 이런 애들 근데 있지만 뭐 소리 들었으니까 하나 들어보겠습니다. 5초. 어이구. 이게 눈을 감고 있었더니 시간의 감각이 좀 애매해져서 제가 20초를 들었네요. 그러고 이 부분은 유튜브 형님께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소리가 굉장히 많이 셉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소리가 굉장히 재밌게 들려요. 이거 좀 여담이긴 한데 스티미아 하루이의 우울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동아리 공연할 때 처음 저는 그 생방송으로 봤거든요. 아니 생방송은 아니죠 물론. 근데 그때 그 전율이 딱 새겨진달까? 그런 기분이 들어요. 이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은 뭐든지 좀 재밌게 들려요, 다.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그라도 헤드폰을 사실 추천은 못 드려요. 이거는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게 비즈니스가 되는 건데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추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다만 그라도라는 브랜드를 이해하고 걔네가 가진 히스토리, 헤리티지를 좀 리스펙트 하면서 그런 전반적인 이해가 있은 후에 한번 경험을 해보고 들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. 경험할 때도 되게 뻘쭘할 거예요.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음악 뭐든지 다 아니까. 예, 이 그라도에서 GW100이 나왔는데 나중에 뭐 200, 300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은
저는 더 상위 호환되는 버전을 살 의향은 있습니다. 나와준다면. 제가 아니면은 이 회사가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저는 살것 같은데, 여러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마무리는 여기까지 하죠.